너는 점심 뭐 먹어? 월간 읍소? 그게 뭔데? 자취생이랑 전통시장이랑 이어준다는 거야? 와 그럼 맛있는 반찬도 먹고 전통시장도 살린다는 거잖아. 치즈 되게 괜찮다. 나도 한번 시켜 먹어볼까? 7가지 반찬에 밥이랑 국까지 해서 10,000원? 대박. 진미채 뭐지?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까? 어? 비 오네. 오늘 월간 읍소 배달 오는 날인데 배달하시는 분 힘드시겠다. 정기구독하면 5% 할인. 내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켜 먹으니까 4,200원 이득이네. 장사를 21년 동안이나? 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.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. 아 저는 집에 먼저 가볼게요. 집에 남은 반찬이 있어가지고. 안녕히 계세요. 한시에 팀플 끝나고 할머니 반찬까지 가면 5분 걸리고 거기서 집까지 가면 15분. 그럼 딱 1시 반에 밥 먹을 수 있겠다. 월간 읍소, 전통시장, 중앙대생 배달 파트너? 잠깐만 그러면 여진구? 아 뭐야! 추석 때 계속 안 해? 아 시켜 먹으려는데. 아니야 그분들도 명절인데 쉬어야지. 아 내일 못 만날 것 같아?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. 알겠어. 아싸! 집에서 반찬 시켜 먹어야지. 맛있다. 포기 넘기면 쿠폰도 주네. 머르근 제육볶음이 찐이지. 저 한번 믿고 드셔보세요. 야 나 지금 반찬 좀 많이 시켜가지고 너 올래? 아 걔랑 같이 있다고? 아 그럼 걔 데리고 와. 같이 먹자. 알겠어.